안녕하세요. 난초랑입니다. 태풍이 온다 해서 오전에 바람이 제법 많이 불었는데 하여튼 시원하게 산에 입산만 하면은 바람이 안 불죠. 이상하단 말이요. 요새 산채 실력이 뚝 떨어져 가지고 저조하죠. 오늘도 거의 한 달여 만에 이 산지를 오게 되는데, 아, 좀 눈에 흔한 개체 좀 있었으면 싶네요. 아, 거짓말같이 바람이 안 부네. 불긴 부는구나. 아무튼 좋은 개체 만나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허이, 올라오자마자 바짝이 도착 전인데 색감 좋은 서가 하나 있네요. 오, 엽성도 좋은데요. 뭐가 돼지가 팠겠죠? 돼지가 낙엽을 긁었겠죠? 와, 색감 정말 좋습니다. 녹이 차면서 산반이 남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요 밭자리 산반 단엽하고 무늬가 똑같은데요. 입질이 다소 빠지네요. 그래도 무늬가 똑같은 게 전면 산반이죠. 쑥산반 형태. 그 종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3배 확대를 해가지고 무늬는 그 정도가 똑같은데요. 좋습니다. 무늬가 같으면은 여기도 정자리니까 그 종자가 맞겠죠. 오른쪽으로 자료사진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3배 확대한 상태죠. 좋네요. 하나가 더 있네요. 와, 무늬 잘 늘었습니다. 전면 산반 단엽. 지금은 입질이 좀 약하지만 분 배양하면은 단엽의 모양을 갖추고 나올 겁니다. 무늬 소멸이 없는 그런 밭자리 종자죠. 이거는 아니겠죠. 무늬가 안 보이는 게. 민추리. 아, 이게 무늬 없죠. 아, 일단 오늘은 산행 성공을 했네요. 산반 단엽 두 개체를 만났으니까. 아, 난초가 생각한 거는 참 많이 나와 있네요. 아유, 변이 예술이네요. 오가가지고
산반은 안 둔 것 같죠? 오, 이건. 아, 엽승이 상당히 좋은데. 무늬가 안 들었네요. 여기에도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다녀. 뿌리가 다 노출이 돼가지고. 초점이 안 맞네요. 3번 잘 들었죠? 확대를 해가지고 3배 전면 3반 단열 기가 막히네요. 3배 확대하니까 멋지죠? 무늬도 그런대로 시원하게 잘 들었네요. 이게 실물 사이즈 같은데 2cm쯤 되네요. 좋았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밭자리 와가지고 3반 단엽을 한 3개인가 했죠. 그리고 이쪽에가 3반 같은 게 있는데 얘들은 아니고 얘가 3반이네요. 그런대로 3반은 잘 들었습니다. 단엽 엽성하고는 좀 틀리지만 본 자리하고는 한 40m 정도 떨어졌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신화가 단엽으로 핵 돌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3반은 잘 들었네요. 비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일단 서산반 개체 같죠? 아니면 타는 서반인가? 홍화반? 일단 현 상태는 서고요. 타는 서반? 그리고 이쪽에가 또 산반이 떼거리로 있는 것 같은데 무늬는 그닥 좋지는 않는데 그 단엽 산반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무늬는 비슷한데 집에서 받으면 또 신화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산반은 잘 들었죠. 생강금이 뭉텅이로 나와있네. 무늬는 똑같은데요. 이건 요거는 입질 자체가 아니고요. 얘는 얘까지는 산반이네요. 아, 까닥지죠. 몇 촉짜리요? 하나, 둘, 신화가 세 개? 네 개 올라왔나? 신화가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입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완전 대박인데요? 아, 오늘은 오래간만에 제대로 손맛을 보고 하산을 하겠습니다.
3반 단엽을 꽤 여러 총 만났네요. 영상에 안 담은 것까지 하면은 이상. 되지요? 생강촉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네요. 못 보던 개체들도 많이 나와 있고. 아무튼 오늘 산행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